중소국적 선사들이 정책 펀드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습니다. 한국 선박해양은 흥하해운, 선우탱커, 동아탱커 등 해운사 세 곳에서 선박 한 척씩을 각각 매입할 예정입니다. 매입 대상은 흥하해운과 선우탱커가 보유한 12,000톤급 화학제품 운반선 두 척과 동아탱커의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입니다. 선사들은 선박을 정책펀드에 판 뒤 재용선에 쓰다가 약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매입하게 됩니다. 총 지원 규모는 560억 원, 동아탱커가 300억 원, 흥하해운이 180억 원, 선우탱커가 80억 원을 수혈받게 됩니다. 흥하해운은 선박 매각 대금과 함께 다음 달 초 260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